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부산진교회 찬양대 100주년 새삼스럽게 세월의 빠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 얘기와 함께 간단한 부산진교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와 함께 5분 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부산 일신유치원 바로 앞에 2층 집에서입니다.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만 83년 전 얘기입니다.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부산진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가 아니고 옛날 부산진교회, 그러니까 지금 일신기독병원 신관건물 내 부산진교회 목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200평가량 되는 목조입니다. 물론 이자도 없고 방석에 앉아서 남녀와 구별해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앞자리에 강당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본 것이 제가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그 이후 제가 6살경에 일신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위례수, 1927년에 한국에 오셨던 위례수입니다. 일신 학교 교장과 일신 유치원 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제 동기가 지금 아무도 없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미국에 있는 옥숭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아직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거쳐서 유치원을 거쳐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고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처음은 제가 보조로 들어갔다가 성격에 비해서 또 반사가 되고요. 그리고 대학 지나고 나서 제가 성가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조 건물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보이는 이 장소는 석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석조 건물이 좁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 후배가 설계한 교회가 이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목조, 석조, 벽돌로 옮길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진교회 성가대가 탄생된 것입니다. 제가 성가를 할 때는 이덕호 집사님, 그전에는 김종희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부산진교회 제의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이죠. 어린이 합창단에서 제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덕호 집사님께서 성가대를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성가대 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덕호 집사님께서 피아노 반주와 지휘를 함께 했습니다. 앉아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참 찾기 어려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지금 이덕호 집사님의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저기 앉았는데 첫째 동생은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였습니다. 이태리 가서 박사 학위를 하고 이태리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제 기억에서는 아마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그 찬양교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35명에서 40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봄 가을에 토요일을 택해서 부산 근교에 있는 유원지에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 대원들이 그 소풍날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는 그 당시 찬양대 대장이 김칠룡 장군이었습니다. 그 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대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곳에 가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소풍놀이도 했고 또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밤심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한 형제, 한 가족처럼 지난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그것은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부산 진교에 창량대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겐으로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피아노를 하기 때문에 피아노도 지금 그랜드 피아노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로 된 피아노에서 요즘은 성능이 좋은 피아노지만은 그 당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는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율하는 사람이 자주 와서 조율을 해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그 찬양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찬양대 연습을 한 것이 아니고 한 주일 동안에 어떤 한 저녁을 정해놓고 그 저녁에 와서 찬양대 연습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가 1960년대 성가대 대원을 할 때는 악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악보가 없다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악보를 구해와서 제인대 남기면 지금 그걸 요즘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일본말이 있습니다. 가리방이라고 있습니다. 가리방을 이제 제가 이제 악보를 제가 건축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뭐 제가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그걸 주면 저는 밤새우고 그걸 이제 가리방 끌어가지고 그것도 밀어야 됩니다. 밀어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성가대가 보고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득한 참 먼 옛날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오늘같이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저 뒷자리에서 성가대 하는 모습 보면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잘하고 또 훨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지교회가 엄청난 발전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30년대 제 친구들은 이 교회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중간에 어디 다른 외지로 가시거나 또 세상을 떠났거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부산지교회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가 마음에 와닿네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찬양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애쓰신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